최신 기출문제 7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여야 한다. 그렇죠, 예. 맞는 말입니다, 이건. 보기 2번,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자산 수중이익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 3번. 운수업의 미래 예상 수리비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미래에 들어갈 수리비? 인식할 수 없죠. 예. 이거 틀렸습니다. 예. 예, 부채가 인식이 되려면 과거의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과거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단지 예상만으로 부채를 인식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보기 4번. 부채는 채무 금액 시기가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 충당부채가 있잖아요. 충당부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면은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그 퇴직에 대비해서 마련해 둔 돈이죠. 예. 직원이 언제 퇴사할지는 몰라요. 예.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 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 그러면 3번이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리고 외워놓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거, 현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예.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요구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이죠.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그 다음에 저축예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예, 뭐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기 1번. 사용이 제한된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 보기 2번. 요구불 당좌예금. 정답이네요. 예. 보기 3번.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인지. 이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보기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야 하는 금융상품. 이거 3개월이죠.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보기 2번.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아, 이거 틀렸는데요. 예.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정답 2번입니다. 보기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는 말이고. 보기 4번.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무형자산에 인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네요. 예.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빼고 그러면 이게 매출총익이죠? 매출총익. 그래서 판관비까지 빼면 얘가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럼 계산기 들고 계산해 보죠. 매출액 3천만 원. 매출원가 2,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판관비만 알아내면 되겠는데요. 판관비 체크해 볼까요? 기부금은 아니고 직원 회식비, 복리후생비죠? 임직원 급여, 급여죠? 장기 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이거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닙니다. 이거 기타의 대손상각비잖아요. 거래처 접대비, 판관비죠?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두 개가 있는데요. 대손상각비로 처리되는 게 있고 이게 판관비입니다. 예. 매출 채권에 대한 거, 이거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이건 판관비. 또 하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잖아요.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40만 원 나와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차하는 것은? 보기 1번.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는 오류는? 중대하지 않는 오류는 당기 손익에 반영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당기 손익 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중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한다. 예, 맞는 말이고, 예.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수정 손실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보기 2번.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1번은 중대하지 않는 오류고요. 2번은 중대한 오류의 수정이죠.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정기 걸 고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 이월 이익금에 반영하고 이게 정기 거 고치는 겁니다. 예. 관련 계정 잔액을 수정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보기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비교 재무제표는 당기 거하고 정기 거 동시에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예.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거는 정기 걸 고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기 4번.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은 추정해서 부채로 잡아둔 거죠. 예. 대표적인 거 퇴직금의 충당 부채 있잖아요.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추정해서 이렇게 얼마를 설정하죠. 그 금액을 수정했다는 말은 추정액을 바꿨다는 말이죠. 추정한 금액을 수정했다는 말이요. 추정한 것을 바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 회계 추정한 거 바꿨으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해당됩니다. 회계의 변경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 부분이죠.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은 다른 겁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와 관계돼야 됩니다. 제조와 관련이 돼야 돼요. 보기 1번.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제품 견적서의 인쇄비. 홍보를 위한 인쇄비는 홍보한다고 그랬으니까 광고 선전비고, 이거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판관비입니다. 제조원가가 아니에요. 판관비. 정답 1번이겠는데요. 예. 공장 건물의 재산세. 건물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되고 생산직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액. 생산직 직원 제품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급여는 제품 원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거고. 원재료 운반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차량이 원재료 운반하는 거고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다 제조원가거든요.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2015년 1월 5일 영업을 시작한 A회사는 2015년 12월 31일에 원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10,000원, 제품 재고 2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에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016년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후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이 회사의 2016년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생각나야 돼요. 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세개 계정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교재 그 원가의 흐름 쪽에서 배웠던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자료를 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2015년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한 A회사, 2015년 12월 31일에 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2016년으로 넘어가야죠. 예. 2016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2월 되잖아요. 그 2월 되는 거 기초라고 그러죠? 기초 여기다 써야 돼요.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재료 5,000원, 제공품 10,000원, 그 다음에 제품은 20,000원 이렇게 쓰면서 시작됩니다. 자, 계속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회사는 2016년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을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후 공장을 폐쇄했다고 그랬죠? 이게 기말이죠? 기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기말 이렇게 들어가요. 원재료 0 남겨두지 않고 그랬으니까 기말의 제공품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으로 생산한 다음에,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다라고 그랬죠? 제품 다 팔았다는 말이니까, 기말에 제품도 없다는 말이죠.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단기 매입이죠? 예, 매입한 원재료. 이거는 원재료 소비액이잖아요. 원재료 소비액에서 계산하면 원재료비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원재료에다가 올해 사온 원재료를 두 개를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올해 쓰고 남은 거 빼는 거죠. 그게 쓴 겁니다. 단기 원재료 매입한 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쓴 재료비는 5,000원 더하기 X가 되겠죠. 기말은 없으니까. 5,000원 더하기 X. 자, 이거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원재료비니까. 5,000원 더하기 X. 제품을, 하나만 만든다면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직접 노무비가 나오고, 제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비용 이렇게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이요. 예.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총 제조원가 이두 개를 더해서 기말 거 빼면은 이게 뭐예요? 단기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거 10,000원 더하고 이거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기초 거 10,000원부터 시작되죠. 10,000원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되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죠? 올해 만든 거니까 작년 거하고 이게 더해서 이게 매출 원가잖아요. 작년 거 팔다 남은 거 더한 거. 따라서 매출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는 커야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큰 순서대로 나열된 거,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가 그 다음으로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부문 공통 원가인 건물의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건물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은 여러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 건물에서 그러면 건물 만들 때그 건물 이렇게 부분 부분 사용해서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면적 가장 많이 쓴 데다가 감가상각비를 가장 많이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설악전자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000원이다. 예정 배부율을 제시했네요. 예. 예정 배부법 생각하면 되겠죠?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20만원 과세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정 배부한 금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 이거죠.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이 작업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을 줬으니까 문제 빨리 풀수 있어요. 그러면 2,000원 곱하기 1,000시간 하면 200만 원. 2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20만 원 과소 배부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적게 배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발생된 거는 200만 원 더하기 20.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다? 2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완성품은 200개이며, 기초 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공품은 50개, 완성도 60%이다. 가공비 46만 원 발생하였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말은 이 완성도에 맞게 투입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이 공식이 기초 제공품이 지금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입 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똑같아요.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 선입하고 선입 평균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거고, 종합원가 계산에 선입 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이두 개가 공식이 똑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단기에 발생된 기초가 없으니까 총비용, 단기 발생된 총 제조비용 46만 원이라고 되는 거였죠. 예. 분해 단기에 제품 만든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하면은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든 거는 전체 총 제조비용 나누기 그다음에 수량 이렇게 하는 거죠. 수량에는 완성이 안된 것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얼마를 줬어요? 예, 46만 원 줬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잖아. 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 공식이 완성된 수량 200개 더하기 완성이 안 된, 기초는 없으니까 선입이든 평균이든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있다면 선입은 빼고 평균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기초를 빼지 않고. 예. 기말 제공품 환산량 공식을 외우시면 이렇게 빨리 풀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이제 수량이 나오죠.
야, 그러면 5, 6에 3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0개잖아, 이게. 그럼 230이 됩니다. 46만 원 나누기 230 하시면 단위당 2,000원이 나오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를 좀, 부가가치 세법 이론 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택시 운송 면제됩니다. 간주 공급에 개인적 공급 면제되죠? 간주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나머지 간주 공급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가 공급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저와.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이거 수출업자한테 물건 파는 거죠? 정답 3번이겠는데.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로 이거는 발급 안 하는 거잖아요.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저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기 1번. 현금, 외상, 할부, 장기 할부, 조건부, 기한부,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 계약. 이거 저와의 공급이죠? 보기 2번.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저와를 가공하여 새로운 저와를 만드는 가공 계약. 이거 저와의 공급이죠? 예. 그 자재를 부담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말인데, 예. 보기 3번.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 아, 이렇게 서로 재화를 주고받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예. 보기 4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이거 정답 4번입니다. 이거 공급이 아닌 거죠. 공급이 아님. 다음은 저와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와의 공급이 아닌 거 우리가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이론편에서 했던 건데 생각이 안 나시면, 담보로 제공하는 거.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저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잖아요. 건물 같은 거. 예. 건물 넘어간 게 아니니까 이건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의 양도. 그 다음에 조세 몰납 세금을 갖다가 재화로 금전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금전으로 세금 낼수 없으면 이렇게 재화로 낼수 있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공매 경매 이렇게 1, 2, 3, 4, 4개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빨리 맞췄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이거 나온 거 우리가 그 이론편에서 공부한 건데, 예. 이거 잠깐 한 번만 더 학습해 드리면 이렇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놓고요. 이거 파는 거 공급. 세를 놓는 거 임대 이렇게 하면 되죠. 예. 토지의 공급 면세 이렇게 외우죠. 건물의 공급 과세, 토지의 임대 과세, 건물의 임대 과세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외워놓고, 그다음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건물의 공급에 면세가 있어요. 건물의 공급에 국민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면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임대에서는 주택에 부수된 주택에 딸린
주택에 부수된 그 토지의 임대는 면세,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에서는 주택, 주택 임대, 평수 관계하지 않아요. 면적 관계되지 않음. 주택 임대, 무조건 면세, 나머지 다 과세,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찾아보면 갑원 면적 관계 없으니까 임대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주택이죠. 그다음 나번 토지를 판 거는 면세라고 그랬으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보기 1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6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거 38%죠. 예. 1번 틀렸어요. 2번,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300만 원이죠. 예, 틀렸어요. 보기 3번, 소득세법은 종합 과세 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산한다.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다 합산하는 거 아니죠? 합산 안 하는 소득이 있잖아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종합과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사업. 4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에 폐업을 하여 그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아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죠? 사업의 개시,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런 거 영향 안 받음. 예. 이 기간이 바뀌는 거는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출국했을 때, 이런 경우라고 그랬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영업권에 대여, 보기 2번 공장 재단에 대여, 보기 3번 점포 임차권의 양도, 보기 4번 지상권에 대여. 정답 2번입니다. 2번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에요. 나머지 기타 소득입니다. 나머지 예,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여기서 공장 재단이라는 말은 공장을 통째로, 예, 통째로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을 통째로, 예, 공장을 통째로 대여하면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